갑자기 죽으면서 이런 데잖아. 알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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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마니라. 이런데요. 어? 네. 알마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도 죽일 거야. 아, 너네도 죽는다. 이런 뜻이래요. 숙탁이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긴대요. 이제 북한에서 들은 얘기예요, 장관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향진의 사랑노래. 네, 오늘 향진 언니를 또 모셨습니다. 네. 언니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 그 총선이라던가 대선 이런 것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래도 난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 어떤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서는 이제 그 화면마다 피트피트 지나가는 이제 다발 까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기억이 있죠. 네네. 북한에서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운 다발을 왜 저기다 뿌리고 있어 이 말이야. 네네.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다발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 다과를 먹을 때 입에서 닭똥내 날 정도로 다과를 먹고 싶다. 근데 북한 사람들 대부분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다과를 한번 마트 가서 사와가지고 간판을 삶았어요. 근데 6알까지 먹고 7알째는 못 먹겠더라고. 진짜요? 그 생각 같았으면 내가 한 판을 다 먹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7알째 딱 들어서니까 이게 안 받아들인 그런. 여기도 아주 막고 이게 목젖이 막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못 먹을 정도로 사서 내가 먹겠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지 예전에는 얼마나 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더 싸질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왜 그렇게 비싸요? 닭 무슨 명도 덜고 뭐 한 정도 그렇게 했대요. 아니 다갈이 없어가지고 제가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5,000원짜리가 9,000원 뭐 이렇게 9,000원 올라가가지고 막 그게 떨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 말해서 뭐 5,000원 9,000원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싼 거를 먹다 보니까 한번 올라서 어머 이렇게 올랐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아니 그 싼 가격을 만 원도 아니고 3,000원 4,000원으로 우리가 사 먹고 조금 거기서 골라서 뭐 악랄 조금 큰 거 한 5,000원씩 사 먹는데 북한에서 아유 하나의 사기가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하면 또 그때 생각이 떠나네. 눈물이 납니다. 야, 그렇죠. 다갈은 그리고 어떤 때만 먹었어요, 언니? 다갈은 결혼식 날. 신랑 신부 밥 이렇게 안에다가 하나를 넣고 그걸 어떻게 찾아서 먹어가지고 신랑 신부 하나를 반 쪼개 먹을 때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땐가 우리 그 함경북도 도당 책임 비서가 그 당시 그 이후에는 총살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때 함경북도 사람들을 뭐 무슨 이렇게 먹는 거를 어떻게 충족시킨다 해가지고 닭봉장에서 다과를 엄청 많이 생산하게 했어요. 그래서 명절날에 한 집에 1인당 한 알씩 해서 우리 다섯 식구니까 다섯 알을 받은 그런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릴 때 한 10살? 그때 먹은 기억 이후에는 내가 명절날에 정말 내 생일날에도 난 다갈 먹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렇군요. 그 귀한 다갈. 여기서는 선거 때 이게 뭐 이렇게 다갈 세례? 언니, 나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정말 여러분 북한에는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공장 이야기를 언니가 하셨는데 공장에서는 다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개성에 이제 개풍에 가게 되면 닭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닭 공장, 꿩 공장이 있거든요. 꿩 공장도? 네, 그래서 꿩은 이제 전용 올라가는 거 중앙당으로. 네. 그래서 이제 꿩들, 꿩사가 있고 닭사가 있고 닭들은 이런데요. 이제 날씨 이게 하루 건너 하나씩 낳기도 하고 하루 반에 두 알 낳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깜깜했다가 화냈다가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좀 더 다가를 빨리 이렇게 뽑게끔 한대요. 그래서 암탉한테는 닭장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횡동 반경이 적어야지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알로 간다. 북한의 닭들이 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닭을 하나 수탉을 하나 잡을 때는요 닭사의 그 창문을 딱 열었는데 열어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게 이렇게 딱 한대요 우리 닭들을. 그래가지고 수탉이 이렇게 죽이는 걸 보인대 걔네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수탉이 죽으면서 이런 데잖아요. 알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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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마니라. 이런데요. 네. 알마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도 죽일 거야. 아, 너네도 죽는다고. 이런 뜻이래요. 수탉이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긴대요. 이제 북한에서 들은 얘기예요, 장관님. 그래가지고. 나는 또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암탉들은요, 나도 이렇게 알을 제발 안 낳게 되면 저렇게 죽겠구나. 네. 그래서 북한의 닭들은 이렇게 암탉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은 왜 죽어요? 암탉은, 수탉은 뭐, 물론 이제 그. 알을 못 나니까. 수탉은 알을 못 나기보다도 수탉이 암탉에 남기는 무언가의 강렬한 그런 게
뭐지, 그 텔레팟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강렬하게. 왜냐면 그 암수의 그 다른 이성이라고 해야 되거든. 어, 그거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암탉을 죽일 때는 암탉이 알을 너무 안 놔가지고, 완전 시범 깨네. 네, 시범에 걸어가지고 죽이는 거야. 아니, 북한은 닭들도 어쩌면 시범 깨 걸려. 닭들을 시범에 오해가지고 죽이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되는 거야. 알만이나, 알만이나. 뭐 죽는데요. 어떡하나, 갑자기 소름 돋았어. 닭이 왜 갑자기 불쌍해지지? 어, 닭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래서 북한 닭들이 그걸 보면서 닭이 운대요. 그래서 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이제 깜깜해졌다가 하니까, 아이고, 알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알을 낳고, 또 알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껍질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얇아지다가 나중에는 노란 알만 싸는 거지. 아. 오,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닭살을 가게 되면, 그래서 그 노란 알을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네, 그 센 노란, 노란자이만 이렇게 싸더라고요. 어머나. 닭들이 나중에는. 근데 그 노른자이도, 요렇게 작아지죠. 점점. 함경도 지역도 그렇게 닭알을 마음대로 먹지 못했군요. 아유, 마음대로 못 먹었죠. 그리고 닭은 특히, 알 껍질이 단단하게 나오려고 하려면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 사료가 사람들 먹는 식량으로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닭 한 대까지 옥수수로 짜게서 먹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내놓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과 고기를 많이 바꿀 때 돼서 그래서 그런 소도 풀을 먹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소를 구워 먹는다? 뭐 처음 알았잖아요. 야 북한에서는 질기다. 내가 이거를 왜 그랬냐? 우리가 임신했을 때 네. 친구가 그래도 애 임신했다고 영양 보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아빠가 무슨 어제 농촌 경영위원이 뭐가 한대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많은 덩어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았는데도 질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야 소심치를 질기다더니 소고기가 이렇게 질겼구나 처음 소고기를 먹어봤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질긴 거를 이렇게 칼로 썰어서 국물에다가 소고기를 몇 점 엮고 소금에 찍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헐 소고기가 이렇게 허물허물하고 입에서 녹는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소고기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북한에서 먹어본 소고기는 얼마나 질겼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 소신출처럼 질기다고. 그렇죠. 그렇게 질기야 소고기 자니까 막 웃는 거야. 아니 소도 부위별로 있는 것도 놀랐지만 소를 그렇게 생거를 또 먹는 줄 알고 육회도 먹고 그다음에 또 구워 먹는다는 거에 또 놀랐고 소를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소고기 먹고 싶어집니다. 사줄게 언니 나가자. 그 소 사실은 소하고 염소, 양 이런 애들을 이제 토끼, 풀과 고기를 먹고 그러면 가죽은 또 이제 토끼 가죽 받쳐야 되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인민군대 아저씨들에게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혈슈바 이런 걸 이제 목에다 해주고 이런 의미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염소고기, 소고기 그런 거 우리 많이 먹었나요? 먹었어. 나는 뭐 어디 갔는지 나는 그냥 열심히 풀 뜯어라면 학교에다가 토끼 풀 뜯어오세요 가진해서 네. 토끼 가죽 받치시오 가진 뭐 나 그런 기억밖에 없어. 토끼 가죽도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냈고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가 달걀로 사람을 공격한다 이거에 굉장히 놀랐던 저는 그걸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나도 이제 TV 있다 보면 그런 모습 보면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저게 정말 달걀 세력 뭐 이런데 정말 저게 달걀일까? 막 이런 생각. 네. 연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연출이 아닌 진짜 실제로 대한민국의 다가리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무슨 그 검사를 했는데 뭐 네. 무슨 뭐 병이 어떻게 나왔다 네네. 뭐 이게 뭐가 나왔다 하면 그걸 다 땅에다가 갈아엎고 다 폐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은 병든 것까지도 없어서 못 먹는데. 뭐, 그, 무슨, 뭐가 병들었다 하면 내장만 뽑고, 그건 다 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장도 깨끗이 씻어서 먹는다. 네, 맞아요. 무엇이나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은 정말 행복을 정말 마음껏 만끽하면서 사랑의 노래, 전향진의 사랑 노래도 마음껏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니 말씀 한마디 더 멋들어지게 해주시죠. 네, 아니요. 저는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우리 개성아나, 우리 진아씨는 워낙에 말주변이 좋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 짧은 모가지 소리 지르는 것 같긴 합니다. 언니도 왜 그래요? 네, 항상 그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라, 잘 왔다 이렇게 힘을 주실 때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면 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이런 생각. 유일하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노래 많이 불러서 우리 여러분들 즐겁고 힐링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니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성원학과 함께하고 있는 전향진의 사랑 노래 향진 언니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